평소와 마치 열심히 일하고 있던 만두 팀장님. 네, 만두입니다. 네네, 지금 갈게요. 어느 날 본부장님한테 호출을 당했는데요. 이 미친 과학자처럼 생긴 사람은 본부장님입니다. 만두 팀장, 수학 좋아하나? 아니요, 싫어하는데. 저 인문대 출신인데요. 잘 됐네. 그럼 이 책 한번 읽어보고 감상문은 영상으로 만들어 와. 맨날 우리만 보내먹더니 완전 꼬시다. 네, 오늘 교양만두가 소개해드릴 냄비받침. 문과 충돌이 오히려 좋아할 만한 제목이죠. 세상에서 수학이 사라진다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너무 당연하게도 축구공입니다. 근데 생긴 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실제 축구공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진짜 축구공은 이렇게 오각형 12개와 육각형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발해낸 이 구조는 가장 유명한 축구공이자 1970년 멕시코 월드컵 공인구인 텔스타에도 적용되었죠. 반면 이 짭 축구공은 전부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양은 영국 길거리에 있는 표지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축구공은 애초에 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수학 용어 중에는 오일러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닥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도형에서 꼭지점 개수 빼기 모서리 개수 더하기 면 개수를 하면 이렇게 특정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를 오일러 지표라고 합니다. 이 공식이 모든 종류의 도형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볼록 다면체는 오일러 지표가 똑같이 2로 나온다고 하죠. 축구공은 구체입니다. 구체를 도형화해서 오일러 지표를 구하면 2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오일러 지표가 2인 도형은 육각형만 사용해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육각형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구멍 뚫린 도넛 모양. 도넛 모양의 오일러 지표는 0인데요. 즉, 이 아이콘은 사실 축구공이 아니라 축구 도넛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런 괴상한 축구공의 존재가 킹받았던 이 책의 저자는 길거리 표지판을 교체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했다는데요. 결론은 영국 정부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하트마 간디라고 했을 때 갑반인들이라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죠. 인도 민족 해방운동의 지도자, 비폭력 무저항주의, 위인전 일군 인물. 하지만 우리 전만이들은 인터넷 밈이 절어있는 오타쿠들이잖아요. 분명히 이 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순순히 금을 넘기며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문명이라는 게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비폭력 무저항주의 간디입니다. 어쩌다가 간디 선생님이 이런 패기 오지는 깡패로 묘사된 걸까요? 유저들은 이를 오버플로 오류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뭔 플로? 비개발자들에겐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문명 게임에서 캐릭터들의 공격력 수치는 0에서 255까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간디에게 부여된 공격성은 가장 낮은 1. 그런데 게임이 진행되면서 모든 문명이 발전하면 각국의 리더는 공격성이 2만큼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간디의 공격성은 1에서 2를 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최소값 0을 벗어난 값이 나와버린 건데요. 그러면 게임 시스템은 오버플로를 일으켜서 이를 최대값인 255로 인식해버립니다. 간디가 핵전쟁을 사랑하는 미치광이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내에서 허용된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나올 때 최소값 혹은 최대값으로 되돌아가는 오류를 오버플로라고 합니다. 반전이 있다면 최근 문명 개발자는 이게 사실 개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한 설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쪽팔려서 구라치는 거 아니야? 이외에도 오리지널 팩맨에서 256단계에 이르면 오버플로로 게임이 깨지는 오류가 발생했고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블록 쌓기의 최대 높이를 256개로 제한한 것도 오버플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인류사의 각종 굴욕적인 수학 실수를 모은 이 책! 사실 저희 영상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이야기로만 채웠는데요. 아주 작은 실수로도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수학 분야입니다.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해서 증권사가 통째로 파산하기도 하고, 겨우 1.3mm의 오차를 고치러 지구 밖으로 날아가서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도 하고, 잘못된 계산으로 달이나 건물이 무너져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죠. 스위스 치즈 모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의 불완전을 커버하기 위해 겹겹의 방호 장치를 마련하지만 이 장치들에도 구멍은 있고 우연히 이 구멍들이 일렬로 늘어설 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우리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언제 어느 때든 실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수학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아무튼 우리 천재 전만이 여러분들이라면 이 정도 수학책?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떡 먹으면 뒤질 수도 있다고요? 괜찮아 안 죽어. 비하인드 하나. 이 책의 저자가 전직 수학 선생님이었던 시절 가장 즐겨냈던 숙제가 있습니다. 자, 밤에 동전을 100번 튕겨서 그 결과를 적어와라. 이 개고생 노가다를 과감히 포기하고 대충 구라로 지어낸 학생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전 앞뒤의 비율을 이쁘게 잘 섞어놓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확률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즉, 직전에 앞이 5번 나왔더라도 또다시 앞이 나올 확률은 50%. 10연속 앞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10연속 앞이 나오기에는 잘 상상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비하인드 둘. 이 책에는 저자가 숨겨놓은 3개의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 개밖에 못 찾아서 결국 담당 편집자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책을 읽고 이스터에그 3개를 모두 발견하신 분은 고정 댓글 메일로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총 10분을 추첨해서 저희의 사랑 아니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